나는 동쪽 끝 라벤나로 향했다. 라벤나는 5세기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비잔틴 문화와 모자이크로 유명하다. 거리 표지판, 간판, 가정집 곳곳에서 모자이크 장식이 눈에 띈다. 나는 6세기 비잔틴 양식 건축물의 걸작인 산 비탈레 성당으로 갔다. 내부로 들어서니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에 입이 벌어질 정도다. 제단 양쪽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황후를 묘사한 모자이크가 마주보고 있다. 그 사이 예수를 그린 모자이크가 자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섬세해 돌 조각을 붙여 만든 모자이크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5세기 중반에 지어진 이곳은 플라치디아 여왕의 묘당이다. 규모는 작지만 화려한 모자이크가 눈을 황홀하게 했다. 당시 사람들은 미적 감각이 남달랐던 것 같다. E quello che caratterizza principalmente il V secolo il mosaico sono delle tessere molto piccole di mosaico e questo bellissimo colore blu con effetti prospettici e realistici molto incisivi. Come possiamo vedere di quella greca o nelle rappresentazioni stesse dei personaggi.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모자이크를 보고 영감을 얻기 위해 각계 디자이너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라벤나는 단테가 신곡을 쓰고 생을 마감한 곳이다. 그의 무덤은 생각보다 작았다. 프렌체에서 태어나 최고위 관료를 지낸 단테는 정치적 반대파가 집권하면서 추방당해 망명길을 떠돌았다. Dante Alighieri però si stabilisce definitivamente nel 1318 e porta anche i figli, Jacopo, Pietro e Antonia. Dante purtroppo compiendo una missione a Venezia muore nel 1321 di malaria. Dante는 고향을 그리다 숨을 거뒀을 것이다. 피렌체는 숙조의 의미로 매년 단테 무덤을 밝히는 램프에 기름을 보내온다고 한다. 라벤나는 당시 말라리아가 창궐해 오랫동안 외세 침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다고 한다. 나는 리미니로 향했다. 리미니는 아드리아해를 접하고 있는 휴양 도시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이탈리아 영화의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를 만나기 위해서다. 펠리니 벽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라스트라다의 주인공 젤소미나다. 그 옆은 영화의 감독이자 남편인 페데리코 펠리니다. 펠리니 영화의 장면 장면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펠리니가 영화를 보러 자주 찾았던 영화관이다. 그는 이곳에서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웠을 것이다. 한국에서 온 방문객에게 주인은 특별히 펠리니 영화를 상영해 주었다. 리미니를 소재로 한 아마코드였다.
Sei libero. Puoi andare a casa. Ma tutti gli uomini in quel cinema, in quei personaggi, riconoscono la propria vita. E questo è quello che accade, il miracolo che accade ogni qualvolta vediamo un film di Fellini. Perché è un mondo dei nostri desideri ed è un mondo delle nostre fragilità, delle nostre paure. 내년 펠리니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박물관 조성 사업이 한창이었다. 리미니의 맛집을 빠뜨릴 수 없다. 에밀리아 로마냐의 전통빵 피아디나를 만드는 곳인데 식당 주인은 시장 다음 가는 유명 인사라고 한다. 피아디나는 서민 음식이다. 밀가루에 소금, 물, 라드를 넣고 반죽을 만든다. 반죽을 밀대로 얇게 펴 구워내면 준비가 끝나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에 프로슈토를 올리고 루콜라를 올리면 피아디나가 완성된다. 저는 pesci sardoncini del nostro Adriatico. Pesce azzurro. 프로슈토 대신 정어리를 올리면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이 la piadina di Rimini. È un piatto povero. Ma è tornato adesso, è tornato in voga e tutti la mangiano. Tutti Italia conosce la piadina e tutti il mondo.